존경하는 6.25 참전 영웅들과 유족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6.25 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호국 영령님들의 거룩한 희생과 참전 유공자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먼저 250만 대구 시민과 함께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고귀한 생명을 바치신 호국 영령과 유엔군 정몰 장병들의 거룩한 영전에 깊이 고개 숙여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온몸을 바치셨던 참전 유공자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을 조국의 품에 바치신 유가족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명예로운 무공훈장을 받으신 김자수님과 불멸의 영웅 메달을 받으신 6.25 참전 유공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당초 오늘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온 시민과 함께 성대한 행사를 준비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간단하고 단촐하게 할 수밖에 없어서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6.25 참전 유공자와 유족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70년 전 오늘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한반도는 전쟁의 장화에 휩싸였습니다. 6.25 전쟁은 수많은 인명피해와 이산가족, 전쟁부하 등 우리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었고 전 국토를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잿더미로 변한 불모의 땅에서 세계가 놀라운 기적적인 변화와 발전과 성취를 이루어냈습니다. 여기 계신 참전용사 여러분의 피 끓는 애국심과 숭고한 희생이 밑거름이 되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이 되었습니다. 원조 없이는 못 살던 가난한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선배님들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6.25 참전 유공자 유족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전쟁의 포성은 오래전에 멈췄지만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으로 우리는 지금 새로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2월 18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시민들은 하나가 되어 생존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어떠한 혼란이나 갈등도 없이 스스로 격리하고 방역하며 침착함을 잃지 않는 성숙한 시민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70년 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국군과 학도병, 우영군 등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나라를 지켜냈듯이 오늘 우리는 시민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대한민국과 대구 공동체를 굳건히 지켜내고 있습니다. 대구 공동체의 행복을 지키는 길,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일상과 새로운 질서를 열어가는 길, 철저한 생활방역과 과감한 경제방역으로 우리 공동체를 튼튼히 지키고 그리고 새로운 번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6.25 참전 유공자와 유족 여러분, 최근 북한은 개성 남북공동사무소 폭파, 개성공단 내 재주둔, 군의 재주둔 예고 등 한반도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엄혹한 안보 상황을 다시 한번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투철한 안보의식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물샐 틈 없는 국방 태세만이 우리에게
평화와 통일을 안겨줄 지름길인 걸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명심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튼튼한 남부의 시작은 든든한 보훈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시는 4만 3천여 보훈가족이 자긍심을 가지고 대구 공동체 안에서 명예롭게 살아가시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분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7월부터는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을 인상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명예의 전당을 조성하여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호국보훈도시 대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행사를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황병태 지부장님을 비롯한 참전 유공자 회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존경하는 보훈단체장님들과 배지숙 시의회장님, 강은희 교육감님, 박신한 보훈청장님과 엄용진 53단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님들, 내내 건강하시오. 대한민국 안보에 살아있는 사표로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